자, many Americans fill their free time with intellectually or physically demanding hobbies or volunteer work. 여기서 이 demanding은 전치 수식하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여가 시간을 채웁니다. 지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힘든 취미 혹은 자원봉사 활동 with으로 그들의 여가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여가 시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일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